이렇게 오셔서 어. 차례대로 오시고 네. 손으로 이 봉을 밀면서 밀면서 이렇게 네, 도세요. 아~ 이쪽으로 네, 자, 한 번씩 한 번씩 네. 이동해 주시죠. 자. 이렇게 그래.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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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한번 돌아보세요. 자, 계속 돌아봐 주시죠 일단. 자, 김철웅 아나운서. 어, 잠깐 우리 말 같아 말. 이거 미라는 말 같아. 자. 지금 네 분이 이렇게 쓱 돌아봐 주셨거든요. 어, 완전 네. 돌아네. 어. 자, 성대현 씨. 네. 어, 돌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든가요? 어, 완전 돌아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네. 돌면서 지금 뭔가 반짝반짝 했는데 이게 네. 뭐야, 지금 전 불이 들어왔는데? 저희 발명품은요, 일단은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서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 있는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성돼서 그 발전이 되는 길거리 발전기입니다. 이게 돌면서 전기가 생성이 된다? 예. 일단은 이 봉을 돌리게 되면은 이 본체 기둥이 회전을 하고 그대로 이 본체 기둥 아래쪽에 기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이 본체 기둥이 회전을 하면은 발전기가 이 회전을 그대로 받아서 이 회전을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여기 램프로프를 전달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것이다. 네. 자, 강수지 씨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상한데요, 멘트가? 강수지 씨 한번 돌아봐 주세요. 완전히 돌아 주세요. 계속 지금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 빨리 유리 씨가 빨리 더 빨리 해봐. 잠시만요, 망가질 것 같아요. 자, 전기를 생성한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만큼의 전기, 어느 정도의 양의 전기가 발생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직접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 발전기를 이용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회전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총 90도를 회전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2mW시의 전력량이 확보가 된다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90도. 90도를 돌렸을 때 생성되는 전기량이 2mW. 아, 너무 작은 양 아니에요? 자, 2mW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그게요, 굉장히 작은 양 같지만 그게 또 모이고 모이면은 무시할 수 없을 그렇군요. 정도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하철에 이 발전기를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강남역에 하루 유동인구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은 한 명씩 이 발전기를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하루에 303와트시 정도의 전류를 얻을 수 있는데요. 303와트의 전류가 생성된다? 40인치에서 50인치 정도 되는 대형 LED TV에 한 6시간 정도 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와트급의 형광등을 한 15시간 켤 수 있고요. 네. 또 이게 발전기가 아직은 시제품이기 때문에 효율이 좀 낮은 걸 썼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좋은 발전기를 쓴다면 10배, 한 20배 정도 되는 효율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